와, 소니코, 소니카네. 아, 아. 근데 이 카드 레디장에 찍어서 넣어놓을게. 이거 못 받아? 아직도? 와! 와! 오늘은 잘 받았다. 이따 이건 숙소 내고 싶다 하는 것 같아요. Let's get it! 아와이 휴! 휴즈입니다. 지금 긴급 생방이거든요. 아, 이 평생 콘텐츠 진짜 이제 끝날 때가 왔어요. 올해를 넘길 순 없어.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냥 에런 도전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에런 따는 게 아니라 랜덤 챌린지를 해볼 거예요. 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제일 베스트는요, 아틀라스 아니면 백기사거든요. 돌려 돌려 돌리파. 빠빠 빠라바라 빠빠. 첫 번째 이걸로 다섯 판 해야 돼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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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흑틀라스 아니면 백기사 바로 깨보자. 하나 둘 셋 얍 얍 나이스. 야, 이거 오늘 깨라는 거다. 에, 백기사, 제가 최근에 백기사 플레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적응돼 있었단 말이죠. 이걸로 에런 좀 깔끔하게 따보자. 다섯 판만에 깨지면 레전드지 아주. 자, 원래는 여기서 부스터 쓰는데 이쯤에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원래 빌드거든요, 이게. 부스터가 너무 놀아가지고 빌드를 좀 살짝 바꿨었는데. 오케이. 첫 번째 트라이 개망. 랜덤판은 그냥 바로 버려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인코스 잘 타고, 나쁘지 않아. 그래서 드리프트 하면 역방향 채우고. 야, 꼬인 것 같지만 동요하지 마세요. 휴지 전용 빌드야.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 특화 빌드입니다! 야, 게임소리 끄고 있었네, 레전드. 아, 채팅 감사드립니다. 예. 게임소리 나와요? 아, 이게 한 개 쓴 거라고? 아, 이거 인간 좀 봐주자, 여러분. 아, 예. 풀보도 못 썼다. 그럼 아까 그거까지 썼으면 이게 네 번째야? 야, 이번 막판이다. 휴진이 핵 좀 쓰지 말라고요. 뭐, 개못핵? 아, 나 여기서 그냥 부터 쓰면 안 되겠다. 꼬인다. 아, 방금 너 더블 드리프트 썼어야 되는데. 아틀라스가 나오면 또 다를 수도 있어. 자, 바로 다음 돌림판 들어갑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돌림판. 아, 뭐야? 나 솔리드야? 나 솔리드 이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솔리드 맞냐고 이거? 야, 나 처음 타봐요 이거. 어? 뭐지? 근데 백기사보다 왜 잘 되는 것 같은 기분 탓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이거? 오! 자, 이걸로 이제 다섯 판 해야 되거든요. 안 된 판은 바로 버릴게요. 잠깐만, 근데 왜 이렇게 잘 돼? 이걸로 깨냐 설마? 솔리드를 깨면 유튜브 각 레전드가 아니지. 어림없는 소리. 아, 다섯 판 너무 많다. 세 판으로 바꿀까? 빨리 교체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나 이거 솔리드 왜 타고 있냐? 굉장히 낯선 분이랑 약간 달리는 느낌이거든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이랑 마라톤을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드리프트 꺾고, 드리프트 부스터 살짝 꺾고. 이거 망한 것 같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솔리드 막판이죠? 빨리 저거 뽑아야 돼. 나는 그 흑틀라스로 간다. 진짜 약속의 흑틀라스. 우리 흑틀라스 백기사 나오기 전에 제가 진짜 흑틀라스 제일 애용했던 차이기 때문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돌려 돌려 돌림판. 와우. 세 판만을 깨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세요. 진짜 갑니다. 아니, 잠깐만. 진짜 초집중 간다 이번에. 이번 말 안 하고 한번 초집중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원래 부스터 썼는데 부스터 안 쓰고 바로 직선 내달립니다. 얘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백기사가 부스터 지속 시간이 워낙 사기여서. 와, 실력 나온다. 좋다. 너무 깔끔하고 또래뻣떠. 나이스. 깨냐 설마 깨냐? 레전드 각 인가이요? 제발 이거 건너야 돼. 제발. 바로 부스터 밟고. 오케이. 여기서 여기가 중요해요.
저기 마지막에 이 터널 구간 나갈 때 한 1분 5초 정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야, 최고 기록이다. 1분 5초 남았다. 여기서 박으면 안 돼. 박으면 안 돼. 박으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진정해. 침착해. 역시 백기사 개사기 팔발주구요. 넘어가고 밟고. 자, 그리고 저 그 뭐지? 부스터 다리 넘어갈 때 한 38초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38초 넘나요? 나이스! 괜찮다! 충능성 보인다! 가자! 평생 컨텐츠 끝내보자! 유지야!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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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쓱싹쓱싹. 자, 몇 초 남았죠? 제발 이거 겁나 돼. 아 잠깐. 안돼! 제발 9초. 아, 여기서 이걸 막냐. 8번 팔려. 걸려. 걸림판. 흑들아! 에런을 흑냥이로 깨는 사람이 있다? 아이템 카드로 에런을 깨는 사람이 있다? 가자 흑냥아! 제압되었습니다. 헤베. 걸려? 돌림판 0카만 뜨면 돼. 0카만 제발 0카만. 여러분들 보고 딱 반응 알려줘요. 백기사야? 흑틀라스야? 우리 흑틀이니? 흑틀라스! 진짜 일부러 막 그 똥차 나왔다고 던지지는 않을게요. 진짜 치명적인 실수 나오는 거 아닌 이상 끝까지 달릴게요. 그러면 되죠? 아, 이거 좋은 거 3개, 헬파티 3개. 아, 멈춰! 넘어가! 영카 넘어가고, 그렇지! 백기사 넘어가고! 렉킹가요? 얼마는 소리! 진짜! 카트 동물농장이냐고, 이거! 아, 오늘 제가 처음 타보는 카트들이 상당히 많네요. 한다야, 난 너만 믿는다. 야, 주체가 안 되는데? 야, 흥냥이보다 더 가벼워! 아, 드리프트 그리고 너무 끊긴다! 아니, 드리프트 소리는 되게 좋은데, 뭔가 애가 힘의 에너지가 없다. 아! 진짜 집중한다. 아, 이제 슬슬 얘는 그만해야지. 응. 이제 본실로 뽑을게요. 돌려. 돌림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에런. 동물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집중한다. 야, 근데, 야, 뭐야. 왜 이렇게 잘 됐지, 원판? 판다로 깨면 레전드? 어? 야, 그새 실력이 늘었냐? 야, 하드 트레이닝 된 거야, 설마? 가자! 판다! 갔다야! 좀만 더 힘내! 어림없는 소리! 돌려, 돌림판! 아니, 이거 좀! 우와, 야, 미끄러진다. 무슨 얼음판에서 달리는 듯한 느낌. 야, 이 컨텐츠 진짜 대박이네요. 예, 못 써본 카트들. 어? 루돌프 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와, 근데 아이템 카트가 진짜 빡세긴 하다. 이게 아예 스피드랑 감이 완전 달라. 나는 왜 이거 이상한 이런 카트를 타고 있는 것인가. 아! 아! 제발 나와라이!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이요! 가자! 나이스! 야, 이거 아틀라스 판은 진짜 신중해야 된다. 이거 세 판밖에 없어가지고. 아, 근데 나 이게 오랜만에 타본데, 얘도. 아, 확실히 묵직해. 안정성 끝판왕. 여기서 더블 드리프트. 아, 다르죠, 확실히? 확실히 달라. 어. 아틀라스 타자마자 느낌 바로 에론의 냄새가 살살 나네. 거의 다 왔다. 진짜 왔다. 야, 흑틀라스 나온 김에 이거 조금 깨야지. 맞지? 와. 어, 카운팅 나쁘지 않고. 아, 제발, 이거. 이번에 흑틀라스 안 나오면 또 무슨 해파치가 나올지 모른다. 무조건 깨야 된다. 자, 집중의 박수를. 짝짝짝. 집중의 박수를. 짝짝짝. 자, 38초! 깰만 하다! 킹만 하다! 노! 아, 야, 빨간 거 뭐야, 방금!
저거 왜 뜨는 거예요? 아니 아 에반데? 아 드리프트 씹혔어. 해봐. 우와 제발. 아! 아! 오늘 유지의 에론 도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제 진짜 한 걸음만 남았다. 다음 시간에 도전 계속.